어느 집 부엌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찬장에 잘 쌓아놓았던 접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찬장 문을 딱 열기만 하면 우르르 쏟아져 내리고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열어서 깨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바라봐야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찬장에 거기에 옆에 있는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접시를 구해내겠다, 그 편이 싸게 먹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역시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직면합니다. 어떤 선택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매일마다 정말 고난이도의 선택을 날마다 앞에 두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점심시간에 무슨 밥을 먹을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메뉴를 뭐를 정할 것이냐, 이게 정말 피곤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죠. 한밥집이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다 차려서 나와주니까요. 메뉴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 한번 사실은 그렇지만 메뉴는 선택을 해도 그 한 끼 맛없으면 끝이고 내일 맛있는 거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봤던 영상에 그 찬장에 접시들이 떨어져 깨져도 뭐 할 수 없죠. 또 사 넣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 하나 잘못했습니다. 선택 하나 잘못했습니다. 인생이 향방이 갈리는 중차대한 선택을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둘 때가 있습니다. 사업상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 선택 잘못하면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느냐, 인생의 행불행이 갈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직장에 가야 하느냐,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가끔 주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 위인들에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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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아주 선명하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좀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 섞인 반응을 우리 마음속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설교는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메인 텍스트로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바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왜 우리는 자꾸 사사건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춤형 인생길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죠. 의도는 순수합니다. 의도는 순수해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칫하면요,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경외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헷갈리는 상황이 점점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쩌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0, 30대 우리 청년들에게 작년에서부터 제일 떴던 그러한 화두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소, 작지만 확, 확실한 행, 행복입니다. 큰 거,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뿌옇지만 큰 것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생각 안 했으면 오히려 실망도 적었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큰 기대보다는 소소해도 확실한 행복을 나는 붙잡을 거야. 그래서 그냥 곧 돈 좀 모아가지고 맛있는 카페 가서 하루 그냥 팬시한 그러한 음식과 분위기 속에서 사진을 찍고 이게 나의 소확행이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뭔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불편이 다가오고 또한 일이 불완전하게 꼬이고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 점이 어쩌면 완벽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굉장히 소심합니다. 우리가 겁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격이 약한 분들은 평소에도 어떤 결정 하나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결정 내리는 것을 주저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합니다. 왜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선택의 가짓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파스타 만들어 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많으면 점심 저녁 다 파스타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 먹곤 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길 목사님, 길 셰프님 잘 부르시는 분에게는 어쩌면 제 사무실에 파스타를 대접해드릴지도 누가 합니까? 근데 올리브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올리브유를 사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많아야 두세 개였습니다. 지금은요, 가짓수를 세기가 어렵습니다. 이태리산, 스페인산, 그리스산, 국가별로 쫙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화학적으로 이 올리브유를 추출했느냐 아니면 압착으로 추출을 했느냐가 또 나뉩니다. 압착으로 추출한 것 중에서도 뜨겁게 만든 상황에서 압착을 했느냐 아니면 콜드 프레싱으로 눌러댔느냐, 이거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 나고 종류가 너무나 가짓수가 많고, 제가 꼼꼼한 사람이니까 그걸 다 둘러보면서 과연 어떤 걸 내가 사야 되느냐,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고 수학 그 수능 시험 푸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 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결정장애를 막 유발을 합니다. 거기다 가뜩이나 소심하고 겁까지 많으니까 그냥 결국 어디까지 나가느냐, 결국 귀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만 그냥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목사님, 전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또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구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난해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탐색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면서 그냥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고민하고 기도만 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황금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결국 놓쳐버립니다. 아니면 쫓겨가지고 결국 코너에 몰려서 절벽 벼랑 끝에서 결정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결정, B급 결정, C급 결정, 그런 것을 내리고는 내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얘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해야지, 아주 심리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꾸 하나님 뜻을 그런 쪽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고 포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 이런 반구도 없으시니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이 오히려 착 깔아앉아버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닫힌 결말에 속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닫힌 결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꼭 그리로 따라가야만 되는 어느 한 길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딱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 뭐냐? 기도하면서 그 길을 발견해내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해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지 복을 받고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고 이것이 잘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선택한 것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결정해 놓은 그 길이 아니라면 야, 이거 내 인생 망치고 이거 축복도 날아가 버리고 이거 나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에 확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100m 후에 우회전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닫힌 결말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열린 결말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한 예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여러 가지 우리 뭐 그런 예가 있겠지만, 자, 우리 한번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아멘. 즉,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평생의 그 멍에를.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불신 결혼을 우리가 한다, 저 말씀을 어긋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이 고얀 놈 하면서 도시락 싸들고 우리를 쫓아다니며 회방을 놓고 분탕질을 치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상견례를 날짜를 잡아서 상견례하는 음식점에 갔더니 이 웬일입니까? 평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종업원이 그만 더블 부킹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온 팀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상견례를 못하게 됐어요. 겨우겨우 기다려가지고는 음식점 침에서 한 방을 내줘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와 저 집 아빠, 우리 아빠와 저 집 엄마가 그 유명한 캠퍼스 커플들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뭐 이건 우리 일인데 해가지고는 하여튼 날짜 잡고 주례 다 준비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하루 앞두고 주례하시는 분이 갑자기 병이 덜컥 걸려가지고는 주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례라도 없이라도 하겠다라고 해 억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혼식 3시간 전에 결혼식장에서 전화가 오기를 무슨 일인지 모르게 불이 홀딱 타가지고는 결혼식장 문 닫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동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래라.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결혼 생활에 다가오는 눈물과 뼈저린 후회와 고통. 왜요? 멍에를 함께 맺거든요. 무거운 멍에입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결혼식은 짧지만 결혼 생활은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주일 아침 전쟁을 치르고 혼자 겨우 빠져나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를 해서 교회를 데려가지 못하니 저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눈물이 콧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담과 슬픔이에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영적인 기준이 다르니 가치관 이게 다르니까 가정에서 충돌이 늘 생기고 평생을 어쩌면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예수 안 믿으면서 핍박하는 그러한 부부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불신 결혼을 하니까 그 사명에 나의 에너지와 자원과 모든 것을 투입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 불신자 배우자 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사명은 물 건너간 것이고 겨우겨우 누더기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 그 불신결혼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슬픔과 결과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생기는 몇몇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 그렇죠. 전도가 그렇죠. 헌신과 섬김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내가 덕을 끼칠까? 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 대신에 우리가 자꾸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내가 어디 학교를 하나님 가야 됩니까? 누구와 동업을 맺어야 합니까? 내가 이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이 자잘구레한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제들의 시간을 투입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하고 옳고 바른 것,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것, 옳은 것,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나오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아멘. 한 크리스천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드디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도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오늘 들었으니 나도 가슴이 떨리니까 좀 나중에 우리 시간 정해서 다시 만나요. 그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이 남학생이 자기가 다 사랑 고백을 했는데 아 받아주겠지 하면서 기대에 부푼 가슴으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둘 다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운을 띄는데 이 여학생이 말하기를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진짜 무지무지 엄청나게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아니래요.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절대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남학생은 누구에게 거절당한 것입니까? 여학생에게도 거절당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학생이 해야 되는 대답은 솔직하게 이거 아닙니까? 나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난 이상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난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당신에게 맞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을 했을 때 감내해야 될 부담감과 책임감, 이걸 회피하고자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따르는 책임과 부담을 우리 피하고 싶어요. 무겁거든요. 불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귀중한 자유의지와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가치를 발로 걷어차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림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장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맹목적인 미신적인 신앙으로 몰두하면서 이 다미 선교회에 가입을 하고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흰옷을 준비하고 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학교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집 팔고 재물 팔아서 아이고 이거 이제 다 휴지 조각되는 건데 내가 하늘의 상금 많이 써야지 다미 선교회 막 헌납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대망하던 10월 28일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도 그때 어쩌면 흰옷 입고 막 이러고 계시던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안 오셨어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이장님 씨는 헌납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돌려놓고 진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휘달립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어리석게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해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21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민간으로는 처음, 역사상 최초로 민간으로 달나라 탐사 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싣고 보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싣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영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넣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자, 그 다음인 6절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여기서 대저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9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의롭고 정직하며 선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인포메이션이 나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다른 크리스천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맥락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역사죠. 예수를 믿어 죄 많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 영생을 얻게 된다. 이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큰 주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하도록 성경을 하나님은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사는 어디로 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동업을 하고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와 뭐 하여튼 데이트를 하고 여러분 시시콜콜하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 안에 담겨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크리스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하나 되어 서로를 돕고 끌어주고 댕겨주고 밀어주고 한 승리의 신앙의 길을 나가도록 우리를 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그렇기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조건은 물으시되
내가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입에 혀처럼 해주는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보다 성숙한 사람,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인생길을 걸어갔고 신앙의 문제를 헤쳐가 봤던 그 사람, 덕이 있고 나의 호불호에 맞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에 지혜롭고 성숙한 동료 크리스천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나의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그 뜻을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또한 기도할 것은 나의 선택의 동기가 뭐냐예요.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우러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드러내는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선택의 결과로 내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조언,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변의 신실한 크리스천에게 그 어려운 선택을 놓고 조언을 구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러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계속해서 결정 안 한 채 그렇게 시간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제는 신속하게 내게 가장 최선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 부분을 선한 지혜를 활용하여 결단력 있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일한 길,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 길, 닫힌 결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슨 음성이 들려온다든지 꿈이나 환상을 내가 봐야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뭔가를 그냥 콕 찍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물론 그런 일들도 가뭄에 콩나듯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일반적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인 조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내리는 지혜로운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열린 결말로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던 주부는 입에 무언가 부패하거나
안 좋아진 그러한 음식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퇴 뱉어버리게 맙니다. 전자현미경에 그 음식을 넣어가지고 여기 뭐가 문제고 여기에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났고 여기에 무슨 균이 들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체감으로 아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적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너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니?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선교의 동역자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맹렬하게 다툼을 벌이고 그렇게 싸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저 마가 요한이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왜요? 마가 요한이가 1차 선교여행 때 이 마마보이가 아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고생이 되니까 이 녀석이 힘들다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선교팀의 사기가 뚝 떨어졌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혈 남아인 이 사도 바울은 저 인생 안 된다 저거, 또 데려가면 똑같은 짓 한다, 안 돼. 그러나 인격자요 정말 푸근했던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고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충돌하다가 여러분 그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합니까? 아 우리 기도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할지 우리 양당은의 결정을 내리자, 금식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선한 지혜를 발휘해서 딱 단숨에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팀으로 나눠져서 가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그 문제아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이 시작한 것은 부족했어요.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동기는 선하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무엇이 효율적인 길인가를 놓고 그들이 충돌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라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매맞고 들어가 감옥 문이 옥터가 흔들려 열리고 간수장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게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거인으로 그를 성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동시에 마가 요한도 따뜻한 성품의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다니며 과거의 실패를 회개하고 다시 치유받고 그는 결국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를 않습니까? 결국 다 윈윈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벽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결정, 하나님 완벽한 결정 내가 할래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죄성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비신앙적일 수까지도 있어요. 도를 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다듬어가 주시고 조금 삐끗한 것도 합력하여 메꾸어가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시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기독교 고전이 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체인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일을 하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일을 하라.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고 시간과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빨리 신속하게 선한 지혜를 활용하여 결단을 내린 다음에는 책임을 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 일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쓰세요. 말씀 붙잡으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과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지혜 가운데에 가장 최선으로 생각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신속하게. 그리고 무언가 시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